그럼 작가님 이제 쭉 인터뷰 들으면서, 야, 나 아파트 한채 있는데 이거 건물로 좀 갈아타야겠다. 그럼 아파트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이 매도를 이제 언제 하느냐? 이제 우리가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 매도를 좀 잘하는 방법은 또 있나요? 이미 그 사람은 벌써 실패가 됐어요. 왜요? 왜냐면 매수할 때부터 매도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자, 사람들이 어떻게 보통 매수를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요? 오르면 팔지라고 생각하면 한단 말이에요. 그쵸.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주식이랑 비슷해요. 그렇게 따지면. 샀어요. 올랐어. 언제 팔 건가요? 제가 바꿔 한번 질문 한번 더 주세요. 우리 작가님이 돈이 많아서 강남 아파트를 한채 샀어요. 한 30억, 35억 주고 샀다고 쳐볼게요. 2개월 만에 2억이 올랐어요. 언제 파실 거예요? 아, 그거 파실 수 있어요? 못 팔죠. 왜못 팔아요? 더 올라갈까 봐. 그럼 언제 팔 거예요? 계속 갖고 가야죠. 자,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거기서 만약에 대출을 받았으면 이자가 계속 발생할 거고, 그쵸. 그리고 종부세 들어가고. 세금이, 종부세 맞아요? 지금 기준으로 30억이라 그러면 당연히 1000만 원 돈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쵸. 이자에 1000만 원 이거 하면 월 몇백만 원의 돈이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못 팔아. 나는 자산이 37억인데. 그게 소위 말하는 아파트 푸어죠. 하우스 포죠. 하우스 푸어가 되는 거고. 자, 내가 얼마가 오르면 팔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없이 이 역에 뛰어드는 순간 나는 수렁에 빠져버려요. 이게 그 부동산의 함정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부자들은 애시당초 강남 건물을 잘안 건드려요. 다 사람 심리가 약하거든요. 그거 잘못 건드렸다가 내가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감당을 못하면 그건 최악인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 빠지겠다가 있어야 되죠. 주식도 그렇잖아요. 내가 딱한 2%, 3%만 먹고 빠지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막 갑자기 떨어지면 막 손절해야 되고 마이너스잖아요. 물론 부동산은 그런 일은 없죠. 근데 하지만 그런 매수할 때부터 매도 플랜을 짜지 않으면 거래처는 막힌다라는 게첫 번째. 그럼 이제 얘기하죠. 근데 이미 매수를 해버렸는데 언제 팔 것이냐. 타이밍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사이클 얘기를 했잖아요. 사이클. 일반적인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보통 이렇게 하락기가 왔을 때 보통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하락기가 와서 이렇게 회복기를 고점을 이렇게 지나갈 때 그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걸 사면 된다 그러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올라갔을 때는 뭐 수익형으로 해서 갈아타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일반론적인데 이런 뭐 상승기 하락기에 따른 뭐 부동산 뭘 사야 되냐 이런 거는 이미 너무 널렸으니까 그건 한번 나중에 유튜브로 다른 유튜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동시에 이 상하락기는 이제 이게 100% 맞지는 않거든요.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가 제일 먼저 가격이 먼저 상승해서 쭉쭉쭉 쳐주는 지역이 어디죠? 강남이죠. 강남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얘네가 올라갔으니까 주변 지역이 따라 올라가야 되잖아요. 소위 말하는 이 대장 아파트, 대장 지역을 따라가잖아요. 강남이 뜨면 그 다음에 어디 올라가요? 그 주변이 그 먼저 주변이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래서 그 영향받는 게 성동구, 광진구, 마포구, 용산구, 마용성광이라는 지역이 쫙 따라 올라가요. 얘네가 쫙 올라가면 또 따라 올라가는 애들 있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아니면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뭐 강서구라든지 아, 그 전에 이미 양천구는 따라 올라갔고요. 그렇게 해서 이 흐름이 있죠. 얘가 올라가면 얘가 올라가는 거 있죠. 그러면 강남이 올라가는 게 보여. 그럼 강남 걸 사야 돼요? 아니죠. 아니죠. 올라갈 준비를 걸 해야죠. 사야죠. 올라갈 걸 사야죠. 이 흐름은 거의 항상 일치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가볼게요. 서울이 막 치고 올라갔어. 그럼 경기도가 올라가죠. 그죠. 경기도가 올라가면 5대광역시가 올라가죠. 5대광역시가 올라가면 중소도시가 올라가죠. 이 흐름을 봐야죠. 이거는 또 도시별 얘기. 만약 물건별로 얘기할까요? 아파트가 쫙 올라왔어. 그럼 막 규제니 문이 땅땅땅 맞잖아요. 그럼 사람들도 눈을 돌려요. 어디로 돌려요? 수익률이 날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미리 재개발, 재건축 사놨다가 이때 올때 팔았어야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확 떴어요. 그럼 또 여기도 규제면 이미 또,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서 못 사잖아요. 그럼 뭘로 가요? 그 다음에 또 수익형으로 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수익형이 준비하고 있던 사람은 이때 팔아야죠. 이 흐름만 잡으면 돼요. 이게 타이밍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타이밍을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난 가만히 앉아서 손만 빨고 있어요? 아니죠. 내가 만약 갖고 있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서, 눈에 좋게 만들어야죠. 보기 좋게 만들어야죠. 아파트를 사놨다. 갭을 끼고 사놨다.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동탄에 사놨어요. 막 서울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경기도가 올라갈 게 팔리게 보여요. 그럼, 아, 판매하는 순간이 왔다, 이거예요. 근데
동탄에 있는 사람들 다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난 차별화를 써야지. 어떻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동탄에 A라는 아파트에 30평짜리를 갖고 있어. 근데 구축이야. 근데 입지는 좋아. 하지만 뭐예요? 나와 같은 애들이 수백 채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거기서 딱 차별화해야죠. 왜? 화장실 같은 걸 엄청 좋게 리모델링 해놓는 거예요. 미리. 거의 호텔급으로 쫙 꾸며놔요. 돈을 좀 들여놔서. 그러면 더 웃돈 주고 팔 수도 있겠죠. 그쵸. 미리 준비는 이건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이미 공사가 하기 힘들다 그러면 작은 리모델링이나 작은 소품 같은 걸로 해서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오피스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은 건물주 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 언제예요? 건물주가 되기 제일 좋은 타이밍? 네. 일단은 그런 전 지금은 되게 타이밍이 별로예요. 별로예요 지금. 지금은 안 좋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 심리가 완화되면 전 좋아질 것 같은 게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흐름이 다 아파트 규제가 막히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어떻게든 쓰려고서는 건물 시장으로 너무 많이 왔어요. 아... 그러면 건물을 찾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으니까 당연히 지금 8대네요. 매도자는 8대죠. 8대. 네. 그리고 매도자 우위 시장이 돼버렸어요. 네.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현재. 아... 근데 이런 관점이 이거는 매도 매수 시장은 그런데 이 시장이 아니라 신축이나 만약에 내가 가족이 건물 아예 지어버리겠다 그러면 시장은 또 달라져요. 이 시장은 또 영원해요. 또 땅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긴 또 맞춰서 해야죠. 왜냐면 또 물건별로 이 타이밍은 또 다 달라요. 제가 아까 얘기한 건 전체적인 흐름 아파트를 얘기한 건데 신축을 하는 흐름은 또 다르거든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땅에서 짓는 거는 이거는 뭐 좋은 타이밍을 있나요? 이게 그냥 사실 때 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땅을 사서 짓는 거는 지금이 제일 빨라요. 아 왜냐면 땅값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땅이 잘 안 빠지니까. 그러면. 안 빠지니까 땅값은 안 떨어지거든요. 물론 지금 한 2억 3억 있어도 지방에도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내가 진짜 내가 지방에 건물 하나 짓고 내가 그냥 여기서 여생을 살게 하면 할 때 짓는 거고 만약에 내가 이거를 갖다가 좀 월세도 받으면서 나중에 조금 장기적으로 수익형으로 저 시세 차이도 받고 싶다 그러면 서울이나 경기도권으로 가는 게 맞죠. 가장 빠르게 건물주가 되는 방법은 뭐 어떤 건물 투자법이 있을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일단은 건물 들어올 때 가장 큰 진입장벽은 돈이에요. 확실히 돈 금액적으로 있는데 근데 또 이것도 얘기하기 되게 힘든 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서울에다가 만약에 건물 하나 진다 그러면 한 15억에서 18억 정도면 도전해볼 만한 부분이 현금 있어요. 15억인가요? 현금 15억이에요. 당연히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이제 하겠다라는 건데 뭐 일단은 돈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 돈이 지금 뭐 강남의 아파트 막 30억, 35억에 하는 거에 비하면 그래 큰 돈은 아닙니다. 그쵸. 근데 이제 또 역으로 얘기하면 아, 또 15억에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 되죠. 근데 그 모이는 걸 가족들이 한번 모이시라는 거죠. 오히려 저한테 지금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언니랑 동생분이 나이대가 한 40대 후반, 50대 이 정도 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서울에 이제 집을 하나씩 갖고 계시는데 이제 다시 한 15억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에 집은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이제 막상 나한테 이제 나라에 월세 내는 꼴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합치자. 15억이 이제 한 30억 정도를 합친 거죠, 이제. 그리고 이거저거 빼고 나니까 그분들이 한 할 수 있는 게 한 20에서 25억 정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30억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건물을 짓고 거기서 한 집 언니 살고 밑에 동생 살고 그 밑에는 월세 받으면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 거죠. 근데 서울에다가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하루가 다르게 값이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죠. 그리고 뭐 이분들은 어쨌든 월세 받으면서 그 이자도 다 감당하고 주거도 해결하고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어요. 이 책이 이제 내 아이 건물주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뭐 나는 뭐 건물 갖고 있을 수도 없을 수 있는데 내 아이를 건물주를 꼭 만들어야겠다. 가장 먼저 어떤 거를 권하고 싶으세요? 제 책의 말미에도 써놓은 부분인데 제 책의 진짜 주인공은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먼저 건물주가 되면서 아이를 건물주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만 건물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냐? 아이한테 그냥 돈을 줘서 건물을 사준다 그러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그건 보통 그건 이미 금수저들의 이야기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건물주가 되면서 내 아이를 건물주로 빨리 만들 수 있다. 이게 제가 이제 아셨던 정말 건물주 3대 건물주 부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젊었을 때 자기도 건물주가 아니었죠. 하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배웠던 그 부동산을 갖다가 계속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녀분을 항상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경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같이 따라다니는 거. 그랬을 때 이분은 이미 뭐 서울에 정말 큰 건물 주신데, 자녀분한테도 이제 그 교육을 계속 시켰잖아요. 근데 땡전 한 푼 물려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자녀분이 성인이 됐을 때 대학을 간 게 아니라 알바 뛰고 막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저기 빌라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것도 안 좋은 빌라. 진짜 뭐 서울 경기권도 아니고 저기 먼 곳에다가. 근데 대신에 그런 거 있는 거죠. 공실이 나지 않을 지역에다 한 거죠. 왜냐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너무 잘 보는 거예요.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지역이 또 허름하고 막 반지하 이런 거 더 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세는 계속 나오고 공실은 안 생겨요. 물론 좀 수리하고 그런 골치 아픈 일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한 번만 익히면 돼요. 근데 대신 골치 아픈 거를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채수를 늘렸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 일대 이 사람이 빌라는 이 사람이 다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빌라를 지을 수가 있겠죠. 그쵸. 기회가 오죠. 그쵸. 건물이잖아요. 또 빌라 짓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나중엔 서울에 있는 건물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건물주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순수하게 얘기한 게, 어렸을 때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많이 부동산을 봐준 게 자기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 진짜 근데 부모가 먼저 건물주가 된다고 공감하는 게,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겠지만 건물에게 물려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저기 나중에 증여나 그런 측면에서도 건물주분들이 일부러 자녀 명의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또 되게 좀 복잡한데 나중에 뭐 저희 협회로 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작가님 이제 처음에도 인터뷰했지만 처음에 이제 진짜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대기업 가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아이에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건물주가 되는 게 훨씬 쉬우니까 건물주가 되도록 가르쳐라 이거잖아요. 작가님한테 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에 뭐 학벌의 가치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이 학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 우리가 진짜 용을 쓰고 정말 자녀한테 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을 보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진짜 아예 이제 학벌은 무용론이다 이렇게 생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 입장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무용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중요시 둘 가치는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근데 대신에 이게 내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넌 가졌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좋은 데 나왔으니까 일단은 얘기를 하지. 근데 바꿔 얘기하면 가져봤기 때문에 또 이게 아니란 걸 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건 이중적인 측면은 있어요. 근데 내 아이가 바꿔서 내 아이가 제 목표는 스카이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스카이예요. 그럼 그건 하게 놔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에 아닌 측면도 얘기는 해주겠죠. 그리고 스카이를 가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전 목적을 항상 중요시 여기거든요. 스카이를 가는 목적은 분명히 좋은 기업이나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일 거예요. 물론 거의 좋은 인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좋은 인맥도 맞겠죠. 하지만 그 인맥이 당장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목적은 좋은 기업이나 좋은 직장을 갖는 거예요. 좋은 기업과 좋은 직장의 기준이 뭔가요? 돈 많이 주는 거예요, 결국에. 그럼 결론은 나왔잖아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는 거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스카이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목적이면 돈 많이 벌면 되겠네, 그러면. 그럼 돈 많이 벌면 좋은 직장이나 좋은 기업 안 가도 되잖아요. 아니면 나중에 진짜 무슨 MBA? 그런 걸 통해서 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일순간의 명예욕, 내가 쟤보다 더 나라는 그 찬사와 명예를 받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지 실속은 아니에요. 실속은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찐 실속을 한다. 그래서 건물주 부자분들이, 자손과의 건물주 부자분들이 스카이를 고집을 안 해요. 오히려 지금은 시대가 변했죠. 전 이렇게 해서 대기업까지 왔는데 고졸 출신 애가 건물주가 돼서 저보다 더 잘 살아요. 저는 막 한 달에 마통 뚫고 허덕허덕하고 사는 집은 뭐 경기 이남권에 막 별론데, 저 친구는 벌써 강남에 저택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은 누가 해줄 건데 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물론
지금 다시 또내 아이를 지금 아이 키워보면 역시 엄마들은 여전히 강남 8학번에 네. 스카이 못 보내서 거기 안 달이에요. 네. 근데 아이러니인 거예요. 지금 제가 강남 그 개포에 그 지금 한 35억짜리 얼마 전에 신규 입주 시작한 네. 아파트 있거든요. 네. 거기 가봤어요 제가. 네. 거기 갔는데 네. 거기 막 젊은 사람들도 살아요. 네. 35억인데 네. 와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네. 근데 거기 있는 직업분을 봤더니 네. 회사원이 없어요. 다 막 거의 대부분 자영업 아니면 뭐 사업 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자영업이나 사업이라는 거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기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네. 그 의사도 별로 없더라고요. 시대가 확실히 바뀌고 있네요. 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강남의 인구 구성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빠 직업이. 네. 근데 그 아빠라는 분이 제가 그렇게 해서 자수성가로 돈을 벌었을 텐데, 아, 물론 물려받지 않았다면 네. 자수성가로 그렇게 성공했을 텐데 네. 그런 분들이 과연 자식들한테 스카이를 가라고 얘기를 할까? 엄마는 얘기할지도 모르죠. 네. 아 죄송합니다. 만약 그 일반적인 그 풍토 속의 네. 분위기에서 네. 근데 본인이 그렇게 잘하지 않은데 본인이 자녀한테 스카이를 한다는 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오시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소위 좋은 기업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럼 다들 공감해요. 그리고 자녀한테는 자기는 절대로 스카이 얘기는 안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좋은 대학 가려는 게 결국은 이제 소득, 돈에 대한 그렇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네. 그 돈 때문에 뭐 스카이를 고집하진 않겠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거에 초점을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돈 그러니까 되게 막 각박해 보이고 아이한테 돈 얘기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다들. 정말 솔직해졌으면 다들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든 뭘 하든 했을 때 지금 다 돈 벌려고 다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렇죠. 돈 벌려고 다들 막 이 영상도 보시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 후킹하는 영상들, 네. 썸네일들이 다 돈에 관련된 걸 또 네. 눌러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뭔가요? 돈 많이 벌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걸로 인생을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야 되는데 그 자기 자신을 좀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들은 제가 뭐 머리가 좋아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저 역시도 부자들이 이야기한 거를 접목을 시킨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미 20년 전부터 네. 많은 부자들이 했던 얘기가 몰랐던 것뿐이죠. 저도 그걸 깨닫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고 그게 모여졌을 때 저도 이 서울대 가기보다 쉬운 내 아이 건물주택이라는 책을 냈던 거고 거기서 전 제가 부탁한 건 제발 좀 같이 알았으면 그리고 그런 기회를 아이 때부터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알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책을 썼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데 절대 늦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부터라도 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원래 하던 일을 열심히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버셨으면 모르겠는데 그걸로 돈을 많이 못 버셨다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쳇바퀴라고 크게 키우는 거라고 네. 네. 그게 너무 공감이 됐습니다. 작가님도 사실은 이제 깨닫고 실천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 이제 되신 거잖아요. 저도 이제 점점 되어가고 있는 네.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감히 아직 그런 건물주분들의 견제에 돼 있다고 저는 아직 얘기는 못 드려요. 하지만 최소한 그 시간이 점점 빨라진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